필리핀 경찰의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한 예배가 필리핀 경찰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 원로 목사 이용걸 목사는 목회자나 경찰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조정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 순화 교육을 통해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한편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한 예배는 매달 이틀에 걸쳐 필리핀 쾌존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